시진핑 중국 주석의 입맛대로 정치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시 주석이 3연임에 성공하며 1인 독재 체제가 강화되면서 내각 교체가 잦은 모습인데요. 장관들도 시진핑 눈밖에 나면 가차없이 숙청당하는 등 파리 목숨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친강 외교부장이 뚜렷한 이유 없이 경질된 데 이어 리샹푸 국방부장도 2주째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친강 후임으로 다시 외교수장이 된 왕이 부장 신상에도 무슨 일이 생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베트남 당국자에 따르면 리샹푸 국방부장은 지난 7일에서 8일 베트남이 주최하는 국방협력 연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중국 당국이 며칠 전 장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통보한 뒤 회의가 연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거취와 관련된 소문이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리 부장이 마지막으로 공식 석상에 나타난 건 지난달 29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3차 중국-아프리카 평화안보 포럼 기조 연설 때였는데요. 리 부장은 이후 2주 넘게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의문이 커지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해왔습니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리 부장의 실종 의혹에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답해 의혹을 더 키웠습니다. 이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14일 리 부장이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친강 외교부장도 장기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경질됐죠. 그는 전랑 외교의 대명사로 시진핑 주석이 직접 발탁한 인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12월 부임한 그는 돌연 자취를 감추더니 지난 7월 25일 외교 담당 국무위원 왕이가 신임 외교부장에 임명됨에 따라 실각했습니다. 증강은 단 7개월 임기를 보내 최단기 외교부장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왕이 부장마저 신변 이상설에 휩싸였습니다. 미국으로 망명한 전 중국 외교관이 자신의 SNS에 왕이 부장은 지금 자택에서 자숙 중이라며 이 때문에 최근 G20 정상회의에서 리창 총리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전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중국 외교부가 왕이 부장의 18일 러시아 방문 일정을 확인하며 의혹은 잦아들었습니다. 보통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인 사회주의권은 대외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외교장관을 쉽게 교체하지 않습니다. 또 중국은 그동안 외교부장뿐만 아니라 내각의 다른 주요 장관도 최소 5년 임기를 보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의 독재가 강화되면서 내각의 교체가 잦아지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중화시진핑공화국이라고 해야 할 판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